어차피 하면 네. 내가 뭐 짧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길게 하실 거잖아요. 주인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어차피 또 차는 바꿔야, 바꿔야 되니까 네. 하다가 신차를 뭐 계약 넣어놓고 1년 뒤에 내가 받았을 때 넘버는 내 거니까 옮겨만 가면 되는 거예요. 네. 1톤들이 위에 큰 넘버 있죠. 개별 넘버보다 네. 더 비싸요. 작은 거. 사장님 이제 운송업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1톤 링바디를 하려고. 링바디가요? 연식 네. 좋은 거 하려면 신차 금액하고 비교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차로 하면 지금 계약하면 무조건 LPG로 나와요. 네. LPG 5톤으로 뽑았는데 지금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은 디젤이 많죠. 승차감 이런 것들은 네. 그래도 현대있게 나고 엔진 미션은 똑같이 써요. 네. 기아과는 통통 좀 튄다는 느낌이 있고 중고로 똑같이 넘어오면 현대께 조금 더 비싸긴 해요. 차값은 똑같은데 신차는 예전에는 작년 한 여름 요때까지는 신차 계약하면 4개월 길어야 5개월인데 점차 이게 또 늘어났어요. 지금은 한 8-9개월 걸려요. 신차를 계약하면 중고 있는 가격들이 거의 뭐 신차 지금 나와가지고 바로 판매돼 신차 금액보다는 비싸요. 어차피 하면 네. 내가 뭐 짧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길게 하실 거잖아요. 주행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어차피 또 차는 바꿔야, 바꿔야 되니까 네. 경험상으로 차 너무 비싸지도 않고 적당한 걸로요? 네, 적당한 걸로 하다가 신차를 뭐 계약 넣어놓고 1년 뒤에 내가 받았을 때 넘버는 내 거니까 옮겨만 가면 되는 네. 적당한 가격 얼마 정도 차지? 쓸만한 거 한 21년씩 한 6만 킬로 정도 네. 차도 깨끗하거든요. 요거는 앞타이어를 저희가 가져와서 새거로 바꿔놨어요. 한 5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여기서도 금액을 좀 내고 해드릴 테니까 옵션이나 차 상태나 한번 보시고 유튜브 신청하신 지 한 2년 됐다고요. 보면서 퇴직하면서 사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워낙 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안 좋았죠. 네, 주변에서 또 3,300씩 그때 막 할 때요. 최고 비쌀 때. 네, 네, 네.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이제 개인 택시를 사서 할까 하다가 그것도 양수 교육 받는 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 이거 선착순으로 해서 봤는데 아이고 교육 받는 게 힘들겠어요. 예전에는 넘버 보유 3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렵죠. 아니 그 접수하는 게 아 접수하는 게 3개월 걸 봤는데 26일 날 했었거든요. 50만 원인가? 52만 원인가 얼마 했는데 아 그게 안 되잖아. 너무 또 타발이 인터벌이 늘면 뭐하고 한 이거 한 2년 6개월 하다가 아 2년 6개월 하면 개인 택시를 그냥 교육 안 받고 교육은 안 받아도 되지. 아, 바로 살 수가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2년 6개월이나 연속으로 2년 6개월 맞아요.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를 하든지 네, 직접 기사를 하든지 하면 바로 그냥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놀면 뭐하냐 그래서 이것도 딱 하고 사장님이 또 매수할 때는 또 다시 또 매수도 하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이걸 하면은 이제 디젤 트릭이 와서 해야 된다고 동경원하고 조심히 천천히 갔다 와. 이제 뭐 내용은 다 아셨으니까 네. 금액 좀 차도 뭐 대충 금액 아셨으니까 요거 네. 확인해 보시고 이거 네오버가 가능하고 네 요건 한번 배치해 블랙박스가 없더라고요. 블랙박스는 뭐 서비스로 달아드리면 되니까 얼마 안 하니까 살살 하려고 그러니까 소설하면 한 달에 뭐 한 총 순이익 한 못해도 순마진 250, 300은 잡아야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만 원 이씩 그 정도면 잡아야죠. 네, 15만 원, 하루에 15만 원 네. 우리 지역 이쪽에 이제 서부공단 있고 그렇죠. 공단 인천은 지리적 조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거리로 몇 개만 해도 에이. 장거리 위주 아니고 그것만 에이. 해도 괜찮아요. 아니 처음이라 이제 사장님 믿고 와서 그냥 네. 사모님이랑 상의 한번 해보시고 네. 그러고 전화 주세요. 네. 네.